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강과장입니다. 네. 오늘 어떤 용품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은 그냥 의자와 테이블. 의자 의자와 테이블. 테이블. 그런데 조금 재밌는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오늘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네. 의자 테이블. 자, 네. 보시죠.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마운트 리버. 네, 마운트 리버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마운트 리버에서 나오는 릴렉스 체어입니다. 마운트 리버. 네, 아주 깔끔하죠? 네. 네, 깔끔하고 색깔도 뭐 괜찮아요. 그냥 일반 릴렉스 체어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굳이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느냐? 네. 네, 이것도 또 재밌는 녀석이라서 네.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앉으시면은 일반 릴렉스 체어처럼 뭐 편히 앉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 여기를 접으면 주머니가 있네요. 네. 쏙 접어두면 들어가서. 메쉬가 됩니다. 그래서 아. 여름에 시원하시겠죠? 아무래도 통풍이 되니까. 네네네. 등에는 땀을 안 찹니다. 네. 오. 그래서 또 통풍이 잘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대로 해서 이제 뭐 가을철이나 네.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사용하시면 또 춥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보온까지 할 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아이디어네. 아, 이 안에 주머니가 주머니가 있네요. 있습니다. 아, 여기에다 넣으면 여름에 시원하게 메쉬로. 메쉬로.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얘가 조금 재밌는 게 많아요. 뭔가 기능성으로 변하네요. 또 뭐야? 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제 없는 이제 네. 롱체어. 네. 오. 간단하게. 야, 이제 이건 생각 못했다. 이렇게 접힘으로 인해서 네. 보통 제가 저번에도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보통 네. 이러한 릴렉스 체어는 접었을 때 부피가 되게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접힘으로 인해서 아, 키가 네, 키가 작구나. 작아지게 되죠. 아, 그러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피, 보통 릴렉스 체어가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부피인데 네. 그 점의 단점을 보강을 해서 장점으로 나와서 네. 아. 그래서 이 의자는 릴렉스, 기본적인 편안한 릴렉스 체어처럼 쓰실 수가 있으면서 네. 또 작은 로우 체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접었을 때 부피도 그만큼 작아지는. 아, 릴렉스 체어의 편안함은 있는데, 또 이제 접었을 때는 로우 체어요? 로우 체어? 네. 아, 그 로우 체어라고 그러는구나. 네. 그 정도의 어떤 저 수납,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거 참 브랜드도 또 금방 잊어버렸네, 제가. 마운트 리버. 마운트 리버. 네. 마운트 리버. 그래서 이 의자의 제품의 이름은 매직 릴렉스. 매직 릴렉스. 그래서 네네. 매직. 매직이랍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되는 게 오, 좋네. 매직이라.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했네. 네, 야, 그냥 지금. 접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냥 접으면 아, 돼요. 그냥 접으면 되네. 매직. 자, 아, 접으면 매직. 매직이네. 길어졌다. 오, 좋아요, 좋아. 우와, 애들 데리고 캠핑 가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또 있어요? 그 아, 뭐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이게 없이 앉으시면 이게 네. 눌려요.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나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앉고 싶어가지고. 아니, 어제 저 야간 또 라이딩, 저 로드 타고, 사이클 타고 30km 했거든요. 네. 자,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그 네. 느낌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뭔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띄우는 거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안 와도 운동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오, 좀 빳빳해졌다. 아, 네, 좀더 이제, 편안하죠. 아, 목을 확실히 딱 받쳐주네. 네. 아, 이거 원래 포함되어 네, 그러면 같이 있나요? 아, 들어가죠. 별매가 네네. 아니고. 좋네. 그래서 매직 릴렉스. 매직 릴렉스. 아, 릴렉스 좀 되네요. 오늘 촬영 여기서 그냥 맞추는 걸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는 거는 아, 이거 넣은 상태로도 그냥 바로. 근데 넣은 상태로 하시면 네. 접히질 않습니다. 접히네.
아니 거기까지는 접히는데 네. 수납할 때. 수납할 때. 네네네.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애들 데리고 캠핑 가셔가지고 매직. 매직. 이거 맛을 갑자기. 매직. 없어졌다.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없어졌다. 아 우리 좋네요. 우리 정말 후진 것 같아요. 이름이. 아, 아니 우리,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 이렇게 하는 게 후진 것 같아요. 아, 행동들이.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어떻게 하면 수납을 줄이고 줄일 수 있을까? 줄이고 다양하게 의자 하나로 어떻게 팔자를 고쳐볼까?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피곤해요. 다음은 이제 마운트 리버에서 나오는 테이블. 테이블. 요거는 지금 높이가 한 30c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얘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데 네. 이 30cm의 높이는 네. 이렇게 좌식 모드로 앉았을 때 딱 좋은 높이. 아, 그러네. 근데 의자를 놓고 앉았을 때는 굉장히 낮은 높이예요. 아. 그래서 좌식 뭐 텐트 안이나 이너 텐트 안이나 네. 이런 데서 그냥 아이들 좌식으로 해서 밥 먹이시거나 좌식 네. 모드로 하실 때 아.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붓글씨 같은 거 쓰면서. 네. 네네. 그 다음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높낮이 조절된다고 한 거. 이렇게 해서. 아, 빼서 돌려주는 거네요? 네, 오른쪽으로 돌려서 잡아주는 거. 네. 어차피 얘도 미세 조절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 뺀 거고. 이게 제일 올라온 거. 이게 아마 40. 40. 네, 40cm 높이가. 아, 이건 뭐 로우 체어에? 이제 의자. 아, 의자에? 아까 이제 릴렉스체어나 아까. 네, 작은 의자들을 앉아서 사용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높이입니다.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쓰든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미니 테이블이구나. 네. 이런 미니 테이블이 많이 쓸 데가 있겠어요? 쓸 데 많죠. 그러니까 네네. 간식 먹고 뭐 거기서 뭐 그림 책 그림 그리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럼요. 자, 이제 접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왜 안 빠지지? 지금 뭐 아까부터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살짝. 아. 누가 되게 세게 쇼를하네요. 아, 나사 방식이구나. 네. 여기 꽂고요. 나사 방식 돌려서 꽂고. 아휴. 그 태식 씨가 해놓은 거 아니에요? 누가 저 이렇게 세게 하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락 걸린 바거든요. 네. 얘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폴딩 되는 거죠. 네. 그러네. 아. 아, 한 번 더 접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 케이스 그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 괜찮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오. 나무 테이블, 기본적으로 나무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짜예요. 네. 통짜 아니면 한 번만 접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접히지 여러 번, 않는 거네. 네, 여러 번 접게 하면 해서 부피를 작게 만드는 거죠. 아. 네. 요즘에 캠핑용품은 부피와의 싸움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차 안에 다 잘 포개서 넣어야 되는데. 야, 연구 많이 하셨네. 자, 이렇게 해서 또 휘지 않게끔 낙장치도 아주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요. 설치도 뭐 나사식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괜찮네. 이거 대나무 합성목 이런 건가 보다. 대나무 집성목이라고 집성목. 해서 네네. 대나무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이게 칸칸이가 있습니다. 그걸 딱 붙여서 이제 가공을 한 거죠. 가공을 한 거네. 참 접고 펴는 재미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같은 마운트 리버. 마운트 리버에서 나오는. 상과강 아니에요? 상과강. 브랜드 이름이
상과강.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까 걔보다 요 모델보다 좀 더 큰 모델입니다. 큰 모델이네. 보시다시피 확실히 차이가 나죠. 보통 이거는 보통 한 2인 정도, 이건 한 4인 가족 정도 그러네. 쓰실 수 있는 모델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조절이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모델도 줄여주고. 네. 이거 뭐 좀 더 붙여있네. 뭐 살짝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아, 펴주고. 마찬가지로. 오. 끝. 오, 괜찮네. 야. 끝났어. 어우. 이렇게 해서 가방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가방에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두 개를 안치고. 개발하신 분이 수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념 있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네네. 같아요. 좋습니다. 마운트 리버. 그러니까 뭐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요. 네. 뭐 가격도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많이 합리화가 됐고,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이 모델은 한 8, 9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가격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합리화가 됐고 괜찮네. 그다음에 부피도 이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아주 케이스에 딱 넣어가지고 네. 케이스도 좋은 케이스에 넣어서 아주 가볍게 들고 그러니까 좋네. 캠핑장 가서 딱 펴는 테이블 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공장님 오늘 오셨는데 하나 들고 가시죠. 그래요. 일단 제가 한번 써보고 네. 써본 거 아니라 사실. 아, 그런 거예요? 결제하고 가셔야죠. 그래요? 네. 뭐 지금 제가 항상 촬영도 오는데 좀 싸게 주는 건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 좀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오늘. 안 받아주죠, 이제 제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좀 오늘 지금 위에 낚시에서도 당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일단, 오늘은 예. 여기까지고요. 예, 이렇게 예. 해서 뭐 의자와 예. 테이블, 좋은 테이블 네. 가지고 요번에도 뭐 변화 없이 휴가철 때나 앞으로 예, 예. 이제 재밌는 캠핑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마운트 리버 수납이 아주 좋은 의자와 테이블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